여러분, 저기 이게 이제 뜨개질 밴드인데요.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엔 요렇게 하나로 이렇게 구성돼서 나갈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 회원님들이 이 상태로 이제 만족해서 쓰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첫 줄을 길게 이제 자동 스트링 머신에서는 좀첫줄좀 길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 틈이 있으니까 이제 혼자 하시려면 이제 발 같은 걸로 이렇게 찍고 당겨서 밴드를 좀 얇게 해서 요걸 빼내고 이걸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이 빨간색 밴드가 하단 캡 옆에 걸쳐주고 이 까만색 밴드가 여기 정중심에서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힘을 받아요. 안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씌울 때 빨간색이 항상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씌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씌워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까만색 밴드가 중심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빨간 밴드를 그냥 막아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좀 뽕이 있고 이러면 클 거니까 이렇게 좀 좁아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립을 얇게 매시는 분들은 이제 좀 넓어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씌우는데 그러면 빨간색 밴드가 힘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빨간색을 먼저 씌우시고 까만색 밴드가 힘을 받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 당기시면 돼요. 거의 뭐 샤프트까지 오거든요. 자, 이런 기준으로 쓰시는 걸로 아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작업 나갈 클럽 나인님 요 스트링 작업인데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뜨개질을 자 그러니까 뜨개질 방법도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첫 줄을 잡아주면 이후 뜨개질이 편해지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 제가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대리점에서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자가 스트링어 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귀찮고 하시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이건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첫 줄이 이 정도까지 와야지 스트링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리퍼에 이렇게 물려서 같이 땡겨오니까 첫 줄은. 자, 그런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밴드를 옆구리에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빨간색이 딱 걸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도 버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팽팽하게 당겨 가는 거죠. 자, 이러면 세로줄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니까 나중에 가로줄 낄 때도 편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추형 머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버터캡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힘으로 당기시고,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 자체를 이렇게 몇 줄만 당기시면 다시 당겨가지 않고 이렇게 다 버티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당기면 이까지 거의 올라오고
이제 길게 쓰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늦춰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더 길게 써야 될 분들은 이제 이게 탄력이 너무 없으면 줄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좀 짧게 이렇게 교체해서 쓰시면 또 한 5cm 정도 더 길게 첫 줄을 잡아 쓰실 수 있습니다.